네, 안녕하세요. 은행의 조반입니다. 네, 오늘 구사리 나물입니다. 네, 일단 구사리는 한 패, 네, 그 삶아진 거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다듬어서, 네, 깨끗하게 다시 또 이렇게 씻어주고요. 자, 이제 커다란 팬에다 이렇게 미리 담아놓고서, 네, 마늘, 다진 마늘 넣고요. 고사리는 그 마늘하고 아주 궁합이 아주 딱 좋아요. 그래서 마늘하고, 네, 조선간장이라고 하죠. 국간장 내지는 조선간장 넣고 이렇게 밑간을 하듯이 조물조물 이제 해줍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어요. 네, 들기름으로 볶을 거니까요. 네, 들기름을 넣고 불은 이제 센 불이에요. 네, 센, 이렇게 이제 섞어준 다음에 들기름 넣었잖아요. 네, 이렇게 지금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덮어요. 뚜껑을 덮고 한 약 1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다시 열었어요. 네,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볶아줍니다. 불은 계속 센 불이에요. 뚜껑을 덮었다가 여는 것은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그렇게 해줬던 거고요. 자, 이제 깨를 이제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. 네, 고사리는 그 이제 식이섬유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맛도 있고요. 부드러워서 너무 맛이 있지요. 네, 이렇게 하면 네, 김치하고 이것만 있어도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 고사리 나물 마친 시간 되세요.